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되어진다. 이 자체가 물론 하나님은 긍휼이시고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죄인 되었을 때 알지 못할 때에 원하고 찾지 않았을 때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긍휼, 이것은 참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긍휼을 주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긍휼을 물론 베풀어 주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또한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지 베풀어 주셨다 그래도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은혜로 내게 긍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질 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산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그 가난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애통하면 애통할수록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겸손한 심령으로 되어져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질 때 진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나에게 베풀어주신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아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정말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지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 심령 속에서 얼마나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는가를 느끼고 깨달아서 이 심령 속에서 그것이 감동과 감화와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져야지만 그 복이 내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긍휼하심을 정말 느끼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피는 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가 복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내 죄를 알면 알수록 정말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 죄인인 것을 알 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어떻게 이와 같이 나에게 그 사랑을 주실 수가 있는가 하는 감동이 우리 속에 반드시 느껴져 알아져야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느껴서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3장 16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은 내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그것을 알아지게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말씀 안에서 의를 사모하고 의에 굶주린 그런 심령이 될 때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정말 알아지니까 내가 받은 이 긍휼함, 나 같은 자가 입은 이 은혜와 사랑을 크게 느껴지니까 반대로 우리의 눈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져요? 죄인을 볼 때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참소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가보면 13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는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제사를 원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헌금 내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공예배에 참석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긍휼이다. 내가 너희가 긍휼을 정말 베푸는 것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 숨어들었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너희도 내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 것이 어떠한 건지 온전히 알 때에 너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 때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가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이적과 표적도 나타냈던 자여 많은 제자를 삼았던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고백할 만큼 정말 내 안에 있는 죄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안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아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이다. 내가 이제는 잘 믿고 있다. 나는 이제 정말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고 그 은혜와 그 사랑 나에게 베푼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긍휼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와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만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압니다. 그 비유를 왜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탕감받은 그 은혜는 만데나리온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그것을 탕감받은 것이 아니라 전혀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받은 그러한 자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탕감받을 수 없는 자 도무지 정말 내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의 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값없이 준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데나리온 작은 빚 그 작은 빚 갚은 자를 너희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데 우리 얼마나 비판합니까? 무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나한테 조금만 잘못을 해도 그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용서하지 않아서 요즘에 참 세상이 험악해져서 아파트 층간 사이에 그 소음 때문에 죽이는 일까지 있다라는 게 너무나 끔찍한 정말 소름 끼치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렇게 더러워지고 이렇게 악해지려 가고 있는가 정말 슬퍼하고 정말 애통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칼을 휘두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입의 말이 칼이 되어져서 입으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해서 사람 하나를 병신을 만들고 완전히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한 입으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해서 정말 칼을 휘두르고 있다면 과연 그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네가 비판을 받지 않고 너 정죄하지 마라. 그래하면 네가 정죄를 받지 않고 네가 용서하면 너도 용서를 받는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은혜의 죽음을 죽으셨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나를 주장하는 것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바로 마귀의 심판을 이겼습니다. 아멘.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나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다만 내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율법 앞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그 평안으로 은혜 안으로 나아가도록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 그 긍휼히 여김을 내가 받아서 주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죄가 하나도 기억됨이 없이 하나도 기억됨이 없는 완전한 죄의 도말하심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뿐이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인간관계에서 일이 바로 이 용서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겠지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내가 십자가의 은혜의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자라면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물어보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일곱 번 할까요? 일곱 번 하는 게 굉장하게 많이 해주는 것처럼 인심 쓰는 것처럼 말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르네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긴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내 안에 내가 만약에 나에게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행한 거나 용서하지 못할 일을 행한 자를 내가 정말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베푸신 긍휼의 은혜를 이 심령이 깨달아 알고 있는 자인가. 내게서 비판하는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definitely 참으로 우리 안에 뱀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물어뜯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 안에 뱀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긍휼을 베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를 내어 쫓아야 합니다. 어떨 때 이 마귀가 쫓겨나갑니까? 회개할 때. 정말 주여 내가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인데 내가 이와 같은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뱀에게 속아서 이 죄의 올무가 되어져서 아직도 비판하고 아직도 입으로 다른 사람을 씻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셔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 의의를 그 의 십자가의 의의를 사모하고 그 의의 안에서 내가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마귀는 피치만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나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위로부터 오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이고 다음에 화평이고 관영이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정말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입었고 하늘에 신령한 지혜를 입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죄사함을 얻은 자가 되어져서 성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되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관용함과 양순함과 긍휼함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관용 넓은 마음이죠.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그 형편에서 모든 것을 돌아보면 이해가 되어지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어지 그래서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성결의 영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영 긍휼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만 우리가 이와 같이 관용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양순해서 대적하고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저희에게 뭐를 보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영을 주게 부드러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고슴도치
꽃잎처럼 건드리기만 해 하고 그냥 나를 세우던 내가 양순해져서 그냥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놓고 속옷을 달라면 벗어도 줄 수 있는 그런 양순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 사람을 긍휼을 베풀고 긍휼이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긍휼을 베풀 때 내가 긍휼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할 때 너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건부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데나리온 빚진 걸 먼저 탕감해주는 은혜를 먼저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긍휼을 입은 자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 팔복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더 깊어져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아갈 때 그 다음 단계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의 진보의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더 깊은 십자가의 긍휼의 은혜를 아시고 다른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